K 학생이 받고 싶은 선물 입시덕 후! 친구 생일인데 카톡 위시리스트가 텅텅 비어있다고? 그런 너희를 위해 655명의 속마음 데이터 딥러닝에서 친구들이 차마 말 못했던 진짜 받고 싶었던 선물 알아보겠음 후! K 남중딩들은 뭘 좋아하는지 뭐야 이게? RTX 4090 AMD 스트림 에어로 디우겍스 24기가? 역시 게임에 미친 중학생 친구들은 게임패드, 페이커 마우스, 게임 아이템 등 게임 관련 선물해주면 평생 친구 자리 예약 쌉 가능 수준이 미친놈아 게임 용품이 얼만데? 그럴 때는 이렇게 기프트카드 선물하면 내 지갑도 행복하고 친구 캐릭터도 성장하니까 일석이조 줄여버림. 아 엄마 눈치 보느라 찔끔찔끔 현질했는데 깊지 갈겨주면 레알 폭포하고 싶다고. 하지만 차마 말 못한 찐으로 받고 싶은 선물은 따로 있다던데. 솔직히 돈이 최고죠. 돈 선물하면 성이 없어 보인다고? 세계 3대 개소리임.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돈 모으면 비싼 것도 살 수 있어서 개꿀이라더라. 역시 돈이 최고네. 썸녀 생일에도 돈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니 짱구야? 결혼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여학생들은 뭘 받고 싶었는지 바로 알려주겠다. 받고 싶은 선물 3위 바로 인형. 다들 어쩔 수 없는 귀여운 소녀들이구나. 개소림 학교에서 배고자기 개꿀이라 좋아하는 건디. 그러니까 숙면 보장하는 부들부들한 재질을 추천. 2위는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자주 가는 가게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걔가 자주 가는 가게 모르겠는데요. 그럴 땐 올리브영 기프티 선물해주면 99.9%의 확률로 평타는 갈 수 있음. 올리브영에는 늘 살 게 있다고요.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바로 아이돌 앨범과 굿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기억해준다고? 댄스 미쳤. 특히 네오포카 같은 거 선물로 주면 평생 친구 발닦개로 살 자신 있다더라. 좀 더 부담없는 선물은 없어요? 그럼 아쉽게 6위에 랭크한 키링도 추천. 이런 근육 살리오 키링 하나 갈겨주면 평생 짱친 될 수 있... 뭐야? 고딩되면 친구몬도 진화해서 중딩 때랑 똑같은 선물로는 만족하지 못함. 남녀 모두 현실에 눈을 떠버린 거야. 남고딩 여고딩이 좋아하는 선물 1위는 바로 돈! 애매한 선물보다 차라리 돈이 나은 거 인정? 나는 친구 취향에 맞는 선물 주려고 AI급 데이터 수집했는데 정작 친구는 아무 선물이나 주면 기운 쪽 빠진다고 와. 그럴 거면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자고. 근데 남고딩이든 여고딩이든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음. 무려 32%가 선택한 기프티콘! 선물 주고받다 보면 선물 인플레이션 일어났는데 기프티콘은 그럴 걱정 노! 돈보다 정성 있어 보이고 자리도 안 차지하는 애가 야자하기 전에 먹 개꿀. 심지어 중복 선물 걱정도 없음. 학교 근처 커피 푸차, 햄버거, 치킨 주면 무조건 평타는 치고. 아 근데 남고딩 여고딩 차이가 딱 하나 있었음. 남고딩들은 돈과 기프티로 대동단결했는데 여자애들은 받고 싶은 선물 3위가 무려 편지였음. 남고딩들은 이런 거 보내면 그날이 우리 사이 뒤지는 날이지만 여고딩들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진심이 가득 느껴져서 좋다고 와. 와 그럼 편지만 달랑 줘도 되겠네. 한편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기분 잡치게 만드는 선물이 있었음. 첫째, 다른 친구에게 선물 받은 거 토스하거나 집에 있는 물건 재활용하는 거. 나까지 중고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럽다더라. 둘째, 나는 비싼 거 줬는데 싼 걸로 갚기. 이건 그냥 절교하자는 소리임. 셋째, 포장 안 한 선물이나 공책에 쓴 편지 받자마자 바로 집어던짐. 넷째, 슈파춥스 페레로 로쉐 기프티콘 하나 달랑 보내기. 토스 당첨도 그것보다는 많이 줌. 다섯째, 생일빵. 특히 왜 태어났니 부르면서 패는 놈들, 시덕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를 선물로 줄게. 필요 없어. 근데 솔직히 그냥 친구한테 냅다 물어보는 것도 낫배드임. 맨날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친구, 반려 비둘기 세트나 빛나는 귀이개 같은 예쁜 쓰레기 준다고 하면 알아서 갖고 싶은 선물 리스트 받침. 그럼 구독하시고 우정 넘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 빠이.